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황금송아지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카톡 프사 유형. 이것을 어디 유튜브 같은 거뭐 파가지고 잘라붙이기 한것 같습니다. 게시글이 다시 유튜브로 갔다가, 유튜브가 다시 잘라져서 게시판으로 왔다가, 다시 또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프사는 어떤 것이 좋을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은 이제 요 프리랜서 모델분, 구독자까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스타 엄청나게 이거 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도 아주 훌륭하신 요 주소 해가지고 팔로우를 신청하셔가지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의 기본 부사 유형 없는 거 사람 머리통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차가워 보일 것 같아서 싫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도 노가 나왔습니다. 노.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차 자랑, 차 키가 있는 거, 이거, 여자들이 바로 허세충들, 타고 합니다. 허세충들의 이 차와 이거, 차 열쇠, 이거 옳지 않는 프로필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명언 나부랭이 적어 놓은 거, 내 미래는 나의 것, 이지랄하면서 뭐, 온갖 잡소리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힘이 들때뭐더 힘내면은 더 힘들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극혐 이렇게 좀 하는 부류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이거 감성적인 분이다.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는 분. 이렇게 좀두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하지만 본인 연애 대상으로서는 탈락이다. 이런 명언 프로필 하시는 분은 둘다 탈락. 우리 세 번째 이거 축구 토트넘 손흥민 올리는 새끼 이거 이 여자 다 만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는 올해 우승 고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또 손흥민 사진 해가지고 축덕 프로필 의외로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자분 한분저 다른 여자분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답니다. 축구 의외로. 아, 이분들, 이거 뭐, 축구, 이게, 남자들 광팬들이 많으니까, 아, 이거 뭐, 어디 붙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네, 이게. 인스타랑 오래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이게 어디 붙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게, 이런 견적서를 출력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헬창 프로필 나왔습니다. 멋은 있는데, 멋은 있지만 자기 관리가 뭐 좋아서 멋은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톡 프사 유형 일곱 번째 애주가 프로필. 술 처먹는 사진만 오지게 올리는 요 애주가 이것은 바로 탈락입니다. 만나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술자리에서는 재밌을 수가 있으나, 이것을 뭐 만나는 것은 썩, 한 명은 또 좋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술 이거 사진 먹는 거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유형 연예인 사진 올려놓는 사람들 소개팅을 하실 분이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올려져 있다, 여자 아이돌, 뭐 이런 거. 에스파 이런 거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뭐 말할 가치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공유 사진을 지금 올려가지고 공유가 이렇게 여기 유럽에서 찍었는 사진 이거를 뭐 본인 것 마냥 많이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요 오른쪽 문은 그래도 뭐, 예, 그래도 뭐 조금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프로필 유형으로는 이거 애니메이션 덕후, 애니 입부사를 적어놨습니다. 이거 예, 오타쿠 뭐 인증샷을 거의 하시는 계기인데 바로 탈락됐습니다. 예, 두분다 바로 탈락. 차라리 자동차가 낫답니다. 이것은. 그리고 후사 유형 10번째, 예, 동물 사랑이 되겠습니다. 동물 사랑. 요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좋아요. 예, 저도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다정다감할 것 같고 완전히 합격. 예, 바로 지금 동물 사진으로 쓰잘데기 없는 거 올려져 있는 분들, 예, 명언 이런 거 때려치우시고 동물 아무거나 어디서 퍼와가지고 동물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유형은 셀카. 가장 잘 나타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진다. 셀카가 좋은 것 같다. 예, 셀카랑 요거랑 동물 사진. 요것이 두명 다, 예,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예, 뭐 일단은 예, 기승전결 와꾼 거는 알고 계신 겁니다. 예, 다 필요 없고 예. 후사 뭐뭐다 소용 없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기승전결 왔고기 때문에 이제 셀카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셀카도 이제 그 포샵충들이 있기 때문에 셀카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사는 뭐 결국은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황금송아지님께서 요청해주신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등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창작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쿠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에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커뮤니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